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등 세 발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고 한미 군 당국은 미사일을 대응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는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한 걸 탐지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코로나19 비상사태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 군사 행동을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련의 상황 이슈엔 한반도에서 정리했습니다. 지난 25일 오전 6시쯤 평양 근교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최고 고도 540km, 비행거리 360km. 우리 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으로 일정 부분 발사 성공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6시 37분과 42분에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도 연이어 발사됐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들의 재원과 성격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상시 압도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ICBM 발사 뒤 4시간 20분쯤이 지나 현무2와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을 각각 한 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공군은 화성 17형 발사 하루 전 북한의 발사 징후에 따라 F-15K를 동원한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도발 양태나 위협 수준에 따라서 이런 거기에 적절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항상 준비를 해나간다 이런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긴급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적시 배치 등 확장 억제 실행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 명의의 별도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미는 외교, 국방장관과 안보실장 등이 각각 전화통화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등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의 추가 제재안을 놓고 표결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China once again calls on all parties to exercise calm and restraint and calls on the US side to seriously reflect on its policy towards the DPRK. 중국과 러시아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맞춰 연합훈련 형태로 전투기, 폭격기들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지에 진입시킨 다음 날 북한은 화성 17형 등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 북중러가 대응한 모양새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이 지난 몇 주 동안 핵 기폭장치를 작동시험하고 있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전했습니다. 핵 기폭장치에 대한 실험을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이거는 풍계리 이외 지역으로 아마도 핵실험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 특정한 장소에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이 벌어질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도 갱도와 주변 건물들의 건설이 진행된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